네, 아유, 뭐, 제 혀가 워낙 이제 멋진지 많은 분들이 어디 미용실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또 간접 광고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귤들 많이 드시고, 예. 그, 귤 좋아하세요? 우리 연부장님? 영의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아, 너무 좋아하시고. 예. 그귤 메달이라고 있습니다. 귤 메달이요. 예, 금메달 아니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금메달. 예, 귤 메달. 아, 귤 메달에서 나오는 황금 향이라고 있는데, 네. 아, 일반 귤도 맛있지만 이 황금 향 귤. 아, 이거 뭐 극강의 맛. 예. 천국의 맛입니다. 사실 약간 이제 좀 추워지려고 하면 또 귤이 당기잖아요. 아유, 뭐 하루 종일 귤만 먹어도 예. 다음날 이제 또 제가 귤을 화장실. 얼마나 좋아했냐면, 네. 그러니까 다음날 손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아, 워낙 많이 하도 드셔서. 까먹어가지고. 그런 날도 있었더라고요. 화장실도 완전 바뀌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또 귤메달 좋아하신 우리 박지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드셔보셨죠? 네, 그럼요. 엄청 네, 맛있잖아요. 엄청 맛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증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게 생각이 다른가 봐요. 저는 오자마자 멋있다고 칭찬을 해드렸는데. 아, 제 헤어스타일이요? 네. 아, 다 멋있다고 하실 거예요, 아마. 네. 진심이었거든요. 아, 우리 사람마다 보는 눈이. 아. 아, 만약에 제 머리가 멋있으면 당신은 청담동 스타일입니다. 아, 그렇죠. 네. 청담동 사위 아, 될 자격이 있습니다. 진짜 청담동 스타일, 강남 스타일인가 봐요. 아유,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뭐 장세 나쁘지 않았으니까 네. 좀 웃으면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포인트 올랐고요. 뭐 물론 이제 장중에 36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막판에 조금 우르르 무너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조금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이 뭐 뒤에 뭐 중국 이야기를 하실 거지만 네네. 어제부터 이제 부동산 헝다 기업 부동산 기업이거든요. 헝다? 네. 네. 이게 2017년도에는 이 헝다 기업 이 회장이 중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뭐 이럴 정도로 잘 나갔었는데 네. 지금은 금융부채가 2조 위안 그게 55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자기 자본의 뭐 500% 가까이가 부채네 이러면서 네. 이쪽에 자회사가 금융회사가 있는데 이쪽에서 뭐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 약간 되게 무서운 겁나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중국 최고의 부동산 기업인데 여기가 네.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좀 높고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빼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아. 그러면서 오늘 중국이 금융주 부동산주 위주로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중국이 사실 홍콩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비중이 굉장히 커요. 네, 중국에 네, 이제 네, 큰 네. 기업들은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홍콩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막판에 오후장에 하락폭을 좀 키우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낙폭을 좀 키웠고요. 아, 코스닥은 좀 더 강했습니다. 오늘 11포인트 하락해서 1037포인트.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고요. 오늘 환율이 5원이나 하락하면서 1170원. 어제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었는데 네. 오늘은 또 무서운 속도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11포인트가 올랐고 네. 코스피가 20.97포인트가 오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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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은 5원 하락을 해서 네. 1170원. 외국인이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네. 7,600억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최근에 이제 뭐 조정받을 때 조금 사서 네네네. 뭐 오늘 카카오뱅크도 좀 올라왔고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 올라오면서 좀 올라온 것들 좀 매도를 했고요. 네.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이 2,900억 코스피를 샀는데 삼성전자를 2,500억 샀습니다. 아, 최근 그래.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8월 달에 우리가 엄청 팔았잖아요. 엄청 팔고 반도체 네. 막 박살 내고 그랬었는데 네. 이 부분을 조금 되돌린다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하이닉스도 샀고 뭐 SK이노베이션, 카카오뱅크 오늘 카카오뱅크가 뭐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카뱅.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수를 해주면서 네. 최근에 급락했었는데 약간 이제 오버행 이슈가 끝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늘 반등을 조금 했고요.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나왔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약간 이제 그 정도는 소화했다. 주가도 꽤 많이 빠졌고 오늘은 많이 올랐네요. 7% 넘게 네, 오늘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네. 시장에 좀 주목을 받았고요. 카카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카카오 카카오는 장중에 5%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네. 거의 보합에 끝났습니다. 그래도 끝은 약간 좀 힘을 좀 낸 거네요, 그죠? 네네. 뭐 오늘 장중에 한 2시 넘어서 카카오가 이제 지금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규제가 이제 올 것 같은 거죠? 아, 규제 시작됐나요 이미? 이제 뭐 금융위에서 카카오페이 네. 너희 뭐 광고 이거 광고인데 아, 네네. 왜 이게 광고가 아니고 이제 중개인데 왜 광고라고 하냐 뭐 이런 규제들 좀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시행은 금소법이 24일 날 시행이 되지만 벌써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하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뭐 김범수 의장이 계열사 뭐 누락한 거 이거 뭐 조사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험악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꽤 많이 팔았고 네. 사실 오늘도 외국인이 카카오는 팔았어요. 네, 개인들만 좀 매수를 했고 네. 그래서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한 오늘 보고서들이 좀 나와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보면 네. 이게 뭐 카카오만의 비단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네이버가 이미 쇼핑 네. 스마트 스토어 네. 이게 네이버가 검색은 거의 독점이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우리나라에서 검색은 거의 독점이니까 이 너희가 이제 검색을 조작해서 너희가 하는 스마트 스토어가 검색 상위에 걸리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것에 이제 그 과징금을 맞았거든요. 네. 작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과점적인 검색 시장을 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를 키운 거 아니냐라는 규제를 받은 거죠. 네. 그러면서 먼저 좀 흔들렸고 카카오는 최근에 계열사가 2015년도에 58개였는데 2021년 기준으로 158개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안 하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꽃배달까지 시작해서 뭐 카카오톡에서 뭐 모바일 광고도 하지만 뭐 택시, 꽃배달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타겟이 좀 된 거죠. 여기다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네. 우리가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카카오 택시. 많이들 타시죠. 예. 이거는 그죠 많이 사실 이거 말고 대안이 없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콜택시 해서 부르긴 했었는데. 그럼 뭐 아직 일부였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거 카카오 택시 버튼만 누르면 예. 이제 그 자리까지 오는데. 카카오 택시 아마 안 하는 택시 분 저 운전자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거의 다 아시죠 그죠? 네. 전국 택시 기사의 80%가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전국이니까 아마 서울은 거의 뭐 90몇 퍼센트 네네네. 이상일 거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택시 노조 연맹에서 네. 약간 이 카카오 택시에게 코를 몰아주는 행위,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카카오 택시가 조금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네. 오늘 딱 거기에 대해서 카카오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대안. 그래서 골목 상권 이제 사업을 철수를 하겠다. 그리고 혁신 사업을 중심으로 개편을 네네. 하겠다라는 이제 개선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건 뭐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너무 많이 문어발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네. 뭐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이런 중개 서비스는 철수하겠다. 아 그리고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을 5년간 3천억 원을 조성하겠다. 여기다가 스마트 호출 서비스는 전면 폐지하겠다. 스마트 호출?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 부를 때 스마트 호출 1,000원 더 주면 뭐 아, 얼마 네. 더 주면 아 그거 안 한대요? 네, 그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네. 이제 택시 기사들한테 받는 프로 멤버십 요금도 이제 인하를 하겠다. 적절한 수준으로. 네, 네, 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김범수 의장이 K큐브 홀딩스라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거? 지주사 같은 아, 지주사가 아닌 네. 그 사회 사업하는 사회환원? 아, 뭐. 사회 사업이요? 사회사업하는 회사였나요? 그러니까 지분을 김범수 네. 의장이 반 가지고 있고 네. K큐브 홀딩스가 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재단 같은 거예요. 공익재단 같은? 네. 그렇죠. 네. 그런 쪽에 사업 가치 창출 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네. 뭐 어쨌든 김범수 의장은 절반을 기부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뭐 지원을 좀 더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오늘 카카오가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카카오 뱅크는 오늘 한 7% 넘게 올랐고 카카오는 이제 뭐 거의 제로 수준, 보합 네. 수준으로 이제 갔는데 여튼 아직까지는 그래도 카카오를 보는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죠. 앞으로 제재 규제가 네. 더 있을 수도 있고. 분위기 자체가 근데 일단 다만 오늘 분위기 봐서는 이제 그래도 뭔가 좀 액션은 취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아, 카카오가 네 카카오가 어쨌든 김범수 소장이 사실 K큐브 홀딩스도 좀 그게 말이 많았던 게 가족 회사예요.
그렇죠. 네, 가족이 뭐 아내, 뭐 아들, 딸들이 뭐 다 임원, 임직원도 맞아요. 있죠. 네. 네. 그리고 김범 소장이 또 이제 카카오 지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공정위가 조사 들어간 것도 같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번에 금융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금융사업을 추가를 한 것 같은데 금융사는 또 그 이게 금융회사 말고 이제 다른 사업회사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지분 갖고 있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위법 행위가 있는지도 네. 조사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막 주가가 그냥 휘청했는데 일단 오늘은 김범 소장이 그래도 뭔가 좀 행동을 취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 그래도 일단은 좀 저점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좀 인식으로 적감 일수가 네. 들어온 것 같아요. 네이버는 그 조금 떨어졌네요. 네이버는 한 1.35% 정도. 그리고 카카오가 이 규제 관련된 이슈 급락하기 전보다 시총이 한 12조 정도 지금 오늘 저점 기준으로 한 14조 정도 빠졌어요. 네, 날라갔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반영은 한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뭐. 왜냐하면 카카오페이의 시총이 한 15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페이만? 네. 카카오페이의 시총이 15조인데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55%예요. 그러면 지분 가치가 한 8조가 좀 넘는데 네. 뭐 그런저런 이유로 12조가 넘게 날아갔으니까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시장에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뭐 불안해하신 쪽에서는 국정감사도 또 있고 그래서 아마 이 공정 이슈 관련해서 더 그러니까 뭐 기업 차원에서는 아니더라도 정치권에서 또 뭐 어떤 얘기 나오고 그러면 더 불안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튼 카카오 이슈가 오늘도 역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최근에 삼성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네. 네.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거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근데 어저께 수출 데이터 발표된 거 보면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좀 줄었거든요. 네. 전체 수출은 30%가 늘었는데 반도체 수출 금액은 2%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서 뭔가 이슈를 좀 찾아보면 최근에 인텔이 서버 CPU 가격을 좀 낮추겠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서버 CPU 가격? 네. CPU는 지금 AMD의 추격이 아니죠. 역전을 당했죠. 서버 CPU가? 네, 네. 인텔이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차세대 CPU가 나와야 되는데 차세대 CPU가 계속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네. AMD가 워낙 좋으니까 이게 좀 역전이 된 상황인데 대폭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버 CPU 쪽에서 점유율을 좀 높이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네. AMD를 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이제 서버용 차세대 CPU가 나오기 전까지 점유율 좀 회복해 놓고 내년에 이제 10나노대 밑에 차세대 CPU가 나오면 네. AMD를 좀 뭐 따돌리겠다 이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AMD는 굉장히 조금 난감한 상황에 처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생산에도 좀 문제가 생기고 반도체 생산에도 문제가 좀 생기고 TSMC가 선단 공정 파운드리 비용을 대폭 올리기로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원가는 올라가게 되고 생산량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뭐 실적은 뭐 생각보다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여기다가 AMD는 TSMC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TSMC가 가격을 올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당사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저희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가 네. 이렇게 되면 AMD도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여름이었죠. 네. 대만이 가뭄으로 그 용수가 부족해서 반도체를 못 만드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TSMC 공장이 멈춘다. 어떤 이유에서건. 네. 뭐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뭐 작년 겨울처럼 텍사스에 눈이 오는 일도 벌어졌으니까. 그렇게 되면 생산 자체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벤더를 다양화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아, 그 발주를 주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데 10나노 밑에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 TSMC 그리고 이론상이지만 인텔도 가능한데 인텔에 맡길 리는 없을 거고 네.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지금 이제 AMD랑 삼성전자랑 이제 스마트폰용 AP이긴 하지만 네. 엑시노트를 이제 공동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서로 연관이 되면서 네. 파운드리 산업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니냐. 삼성전자는 지금 디램 가지고 뭘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디램이 사실 뭐 가격이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수출 물량도 줄어들고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스마트폰 그리고 파운드리 이쪽인데 이쪽에서 파운드리에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리오프닝 주들도 좀 오늘 좋았습니까? 네 어제도 이제 미국도 뭐 다우가 좀 좋고 나스닥이 네. 안 좋고 리오프닝 관련돼서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 항공주도 굉장히 좋았고요. 뭐 면세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보면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동량이 안 줄어들고 있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월 같은 경우에 확진자 수가 500명으로 막 크게 증가하면서 네. 이동량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동량이 확 줄었는데 지금은 2,000명대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량이 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좀 많이 지친 것 같고 확진자가 나와도 어디 갈 땐 다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무뎌졌죠. 네. 네.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베트남도 사실 어제 의류 OEM이 급등을 했었는데 의류 OEM주들이 의류 OEM 쪽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도 올해 2분기 실적 나왔을 때도 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이나 실적이 엄청 좋다고 왜냐하면 리오프닝 관련돼서 사람들이 놀러 가기 전에 막 옷을 많이 사다 보니까 네, 네. 그쪽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주가가 확 올랐다가 델타 변이가 다시 뭐 확산되면서 주가가 막 박살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급등하고 있어요. 이유는 의류 OEM 업체들이 생산 기지가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베트남 총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발언들을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계속 봉쇄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경제가 안 돌아가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 거고 지금 미국은 뭐 소비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어서 우리 업체들은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재고가 낮아져 있는데 만약에 백신 많이 맞고 사람들이 옷을 많이 산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재고를 또 확충해야 되니까 4분기에 발주가 많이 나올 것이다. 네. 이런 전망들이 있으면서 우리 OEM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보복 소비 심리. 그러면서 백화점 의류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세 매출도 뭐 사실 좀 늘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유통 쪽 괜찮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재난지원금 사용처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뭐 편의점에서 갤럭시 와치 산다 뭐, 뭐 이런 뉴스들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항공주들도 엄청 좋았고요. 면세점 이런 쪽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분위기 보면 이게 약간 보복 소비 관련주인데 상반기엔 사실 이제 약간 내수 쪽이 강했던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 보니까 이제 다 여행 떠나는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쪽으로. 그래서 항공 여행주가 네네. 아침에 제가 이제 설명해드렸는데 하나투어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뉴스를 그때 봤는데 하나투어가 다음 달부터 직원들 복귀시킨다고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 상품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좀 여행 가지 않을까. 그걸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보니까.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해외여행은 좀 먼 이야기가 아닌가. 아니면 저희는 백신을 맞아도 네. 애들은 백신은 안 맞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자를 12세부터 17세까지 이제 긴급 승인을 한다라고 네, 하는데 네. 아, 저는 약간 좀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약간 부작용 이런 것들 좀 많다라고 하니까 네, 네, 네. 아이들이 맞으면 그 부작용이 조금 걱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행은 조금 가족 단위로는 좀 힘든 상황이고. 네네. 여튼 그래도 여행이라든지 뭐 호텔, 면세점 이런 데들은 강세를 좀 보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효성이랑 코오롱은 여전히 주도주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강세죠 계속. 오늘 사실 2차전지 소재도 그렇고요. 네. 수소차 관련된 소재도 그렇고 오늘 뭐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어제는 LNF였고 오늘은 또 에코프로비엠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고 오늘 효성 첨단 소재. 네. 뭐 장중에 오늘 한 9%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코오롱 인더 뭐 이쪽도 뭐
멤브레인 소재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쪽 주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괜찮으시겠습니다. 매우 좋으신 상태죠. 네, 부럽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주식시장 이 정도로 마무리할 텐데 혹시 우리 이사님께서는 오늘 뭐 시장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어떤 점이 좀 있으셨을까요? 아니 오늘 이제 저는 아침에 보면서 네. 시장이 이제 사실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잖아요. 사실 유동성이 풍부하고 근데 뭔가 지금 아직 2차 전지나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친환경이 주인인데 약간 주인공이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리오프닝으로 좀 확실히 좀 약간 이동하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시장의 색깔이 일단 2차 전지가 언제까지 강할지 모르겠지만 기존 주도주에서 그거 말고 뭔가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대안주로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가 그래서 저는 우리 여행과 항공주가 좀 당분간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일단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역시 그 카카오의 빈자리를 누군가는 좀 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박재용 차장님도 얘기해 주신 대로 그 빈 공백을 일단 수급으로 보면은 물론 좀 주가는 답답한데 삼성전자 현대차 쪽으로는 조금씩은 이동은 하는 분위기는 좀 감지는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낙폭가대 대용주로는 약간 분위기는 좀 바뀌어가는 건 아닌가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확실히 좀 색깔은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영의사님이 오늘 장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이제 하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화요일 저녁 방송의 증시 마감 상황은 이 정도로 네,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되죠? 벤키스입니다. 그냥 벤키스. 네, 한국투자증권 치면 제일 위에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벤키스의 우리 차장님 당연히 콘텐츠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럼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저희가 지금 다른 이제 외부 업체랑 네. 예능도 찍어서요. 예능 네. 재밌는 콘텐츠들이 풍부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랑 해요.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